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창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르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대아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창을 갖추었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 각자의 본분과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하신 백성들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본분. 그리고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분복을 그에게 따로 예비해 두신 나뉘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백성들을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격려해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분담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야말로 망치를 들고 건축일에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자기 분담한 그 부분을 감당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각자의 할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과 또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해서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따로 구별한 자기들이 할 일, 자기들이 본분을 그들이 맡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해서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죠. 많은 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각 가정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일을 그들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코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이 돼서 자기들이 맡은 분량의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셔서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물론 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한 일을 한 가지를 주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하나님께 한 가지를 받았다. 그 한 가지를 열심히 감당하려고 자기는 애쓰며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산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어떠한 본분을 주셨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각자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 안팎으로 일을 하니까 가사 분담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과연 남편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육아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한다고 쭉 제가 열거를 했더니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많이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서부에 와서 이제 6년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체념을 한 것 같습니다. 빨래를 했는데 빨래 가루가, 비누 가루가 그냥 옷 하나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덕지덕지 빨래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만들고 설거지를 해도 또다시 설거지를 해야 할 정도로 일을 저지르니까 아예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는 설거지를 할 때 무아지경에 들어간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산란하고 또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일단 설거지 모드로 들어가면 자기는 정말 마음의 평정을 찾고 무아지경에 들어간다. 저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도 좀 명분은 세워야 하겠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은 거의 예술적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차면 냄새가 집안에 찰까봐 빨리, 최대한 빨리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죠. 교회 손님처럼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자마자 돌아가면 그것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죠.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예배 부원이 돼서 주보를 나눠 주든지 주차 관리위원이 돼서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분주할 때 주차 안내를 하든지 부엌에서 밥을 떠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국그릇을 들고 꼭 요긴한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설교 CD를 굽는 일을 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한 가지를 발견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보람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힘이 딸려서 이것저것 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그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 그 일을 할 때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일꾼들과 함께 나는 무엇을 맡고 당신은 무엇을 맡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분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만일 자기가 맡은 일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맞는 일이라면 더 그것은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내게 어떠한 본분을 주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또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할 일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1면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전체 12장 있는데 마지막 절 13절 14절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이고 그 본분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이 밤에 함께 우리가 받아 행하고자 하는 명령 네 가지.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의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행실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바로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나온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생활을 향한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타난 전도의 명령이죠.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다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면 나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남에게 전달해야 그도 역시 구원받고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전파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인간이 각자의 재능, 은사, 형편, 처지에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자는 정말 행복한 자인데, 우리 형편과 처지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우리 본분과 분복이 무엇인가,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본분을 감당하며 사는 삶만큼 축복된 삶이 없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본분이자 동시에 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늘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할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명령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의 명령.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 그 네 가지 명령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명령받들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분과 분복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명령을 읽고 또 잊고 살아가는 죄들에게 죄의 마음을 일깨워 다시금 그 명령을 기억하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제 이 생활 가운데
그 명령을 받들어 실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본분과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